오케이, 트라이. 쉐이드 데스페라토. 제일 싼 걸로 주세요. 가위 10인지 장교볼인지 잘 확인하고. 직자그 하기 앞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? 쇼먼치와의 만남을 먼저 해야지. 15개를 했는데 아직 못 뽑았습니다. 이걸로 해봐야겠다. 아, 원래 10개, 20개 정도 던지면 그냥 나오는 옵션이 잘 안 나오는 거만. 설마 이거 코인 다 쓸 때까지 안 나오는 거 아니겠지? 와, 이거는 진짜 아깝다. 거의 제일 낮은 옵션 아닌가요? 6%인데? 6% 거의 레전드 옵션이네. 6%면은 레전드 초급이야. 아! 아, 저 30 포착했어요. 근데 왜 실패가 더 많냐? 근데 왜 30 포착을 했는데 더 안 발렸냐? 아니, 난 당연히 15 포작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. 그치, 좀. 작하는 데만 해도 한 10억 들어가는 것 같아, 아케이드. 어, 잘 된다. 이거 안 되겠다. 막지로. 흐름 끊어야겠다. 아, 이런. 아, 흐름 끊긴 끊었나 보다. 4작인가? 아, 5작이네. 갑시다. 아, 됐다. 이제 뭐 하면 되죠? 큐브 하면 되는 거지? 아, 레전더리나 올라갈지 모르겠다. 일단은 있는 거 다 때려버리겠죠. 네 개. 아유, 적도 없네. 6, 9개. 오, 유니크! 6개만의 유니크를 모르는데. 여태까지 분위기 아주 좋게 흘러가는구만. 자, 불큐로 레전 보내고. 사실 이게 문제긴 하지. 옵션도 없으니까. 사실 올리는 것도 문제긴 하죠. 3개. 에디 5개. 이게 보통 한 10개에서 20개면 등급업이 될 텐데 말이지. 어허, 설마. 그렇지. 일단 이거부터 샀어. 그래도 유니크는 금방 올라가는 편이지. 유니크도 한 몇십 개 던지면 올라가지 않나? 벽이 너무 세다. 와, 안 올라간다. 아무것도 못 올리는 건가요? 설마? 설마? 못 올린단 말인가. 아, 레전드 좀 갔으면 좋겠는데. 언제 가냐? 올라갈 때 많이 지난 것 같은데. 야, 이게 30, 39였으면은 내비둬야 되나요?
그래도 레전드 올려야겠지. 안 갔다잉. 그리고 유니크는 언제 가냐? 공급 못 쓰지. 둘 다 안 올라간다. 레전드 안 되고, 유니크도 안 된다. 레전드 걸 때가 한참 지났는데. 유니크는 가야 될 건데. 드디어 보냈네. 자, 레전드인데 말이지요. 이 에디셔널 큐브는 말이지요. 유니크 궁 15%를 띄우려다가 레전더리를 간다는 그 큐브. 에디셔널 큐브 아니겠습니까? 턱도 없고요. 레전을 가야 되는데. 일단은 그림은 맞춰줬어. 이제 옵션만 띄우면 되거든. 자, 일단 옵션을 띄워보고 나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죠. 록 30%. 아, 보공공이 아니라 볼럭럭이로군요. 마력 데미지, 데미지. 마력 대 보고. 나왔다. 와. 도공 40%, 30%면 쓰긴 써야 될것 같긴 한데. 20%면 고민 좀 해보자. 20%다. 어떡하냐? 어떡할까, 20%인데. 저거 어떡하니? 30%네? 30%는 써야 되지 않을까? 그치. 30% 써야 될것 같은데. 20%면은 돌릴까 했는데, 30%는 써야 될것 같은데? 그치, 그치. 30%는 써야 되지 않을까? 30초 동안 30% 감소. 30% 감소인데? 나 왜, 터지면은 긴장되냐, 왜 갑자기? 긴장되네? 긴장돼? 별것도 아닌데, 긴장되네? 긴장되는구만. 터질까봐. 오케이, 오케이. 터질 것 같아. 긴장돼. 한 번에 끝나나요? 근데 파방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. 그치? 좀 그렇지. 긴장된다, 씨. 안 터졌으면 좋겠는데. 아니야, 파방했으면은 지금 노작 가격보다 더 많이 썼어. 됐다. 다 됐어. 다 만들었어. 40억 남았고. 에디셔널 큐브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네. 그치? 떴다. 5개 샀는데, 아씨.
아, 5개 샀는데, 아. 아, 떠도 문제, 떠도 싫어하는 건 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, 뭔 느낌인지 아시죠? 한 140억 들었나요? 150억? 잘 만들었다. 그럼 마지막 작업해주자. 마침 소울 깐게 있어가지고, 사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, 강력한 루시드의 소울, 이걸 발라줍니다. 마침 공격력이 남아있어가지고 완성! 윗잠은 아 예디는 그대로 내비둘 거고 윗잠은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추업은 일단 킵하고 수공이 148만 오릅니다. 와 무기 하나 바꿨다고 수공이 100만대가 올라가네. 와 역시 무기가 중요하긴 중요하다 그지? 곧